제37화 블랙팬더의 등장. 아니 정말 결혼식을 이 위에서 할 거야? 그러다가 들키면 어쩌려고 그래? 신분을 뺏길 수도 있다고. 명색이 왕과 왕비의 결혼식인데 숨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데 헌터 왕족이 탄생하는 순간이라고요. 음식도 잔뜩 차리고 음악도 깔아야죠. 게다가 여긴 전망도 끝내줘요. 근데 무슨 신부 표정이 이렇게 화가 난 것처럼 보이지? 항상 저 표정만 짓던데. 당장 풀어달라니까! 그래도 여기서 했다간 금방 들키고 말 거야. 결혼식 책임자는 나라고요. 그러니까 잠자코 계시죠. 책장은 무조건 여기에요. 이봐, 꽃은 어떻게 됐어? 이 주변엔 이런 얼음 가시 꽃밖에 없던데. 그 정도면 충분해. 자, 거기 두고 최대한 예쁘게 꾸며봐. 너무 아파. 눈물의 결혼식이 되겠어. 아, 파티를 하나 봐. 장소는 회오리 산 꼭대기라. 이거 제법 쓸만한 정보 같은데. 함께 보트를 서주셔서 고마워요, 대장님. 리엘라가 없어서 일손이 좀 모자랐어요. 이게 리엘라의 건가, 룬도르? 리엘라... 아, 대장님? 저기요, 괜찮으신 거죠? 대장님, 혹시 오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 난 그냥 리엘라의 냄새를 맡은 것뿐이다. 냄새는 이렇게 그대로인데 리엘라만 없고. 자리를 비워도 되겠나? 그럼요, 대장님. 편하실 대로 하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아마 난 이번 일로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거야. 하지만 리엘라를 다시 못 본다는 건 너무 끔찍해. 조심하십시오, 장군님. 오늘도 타이거 부족의 경계가 아주 삼엄합니다. 잠깐만요, 대장님. 지도는 왜 들고 나가세요? 이방 밖으로 갖고 나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정말 미안하네, 친구들. 대장님, 마침 잘 오셨어요. 저기 보세요, 헌터들이에요. 아, 이건 불사조요.
그래, 차라리 기절해 있게. 이번 일은 자네들 잘못이 아니야. 나 혼자 벌인 일이지. 뭐야, 생각보다 작잖아. 엄청 클 줄 알았는데. 이것만 있으면 불의 날개 갑옷이 있는 곳을 알 수 있어. 불사조의 능력을 갖는 거지. 그러니까 그 지도만 없으면 불사조들이 불의 날개 갑옷을 못 찾는 거로군. 그럼 기만은 우리 헌터들의 손에 들어올 것이고. 내 딸은 어디 있나? 미엘라는 잘 있다. 우리에 가둬뒀지. 리엘라! 여기서 그래봤자 저기까지는 안 들려. 걱정 마라. 곧 만나게 될 테니 일단 그 지도부터 넘기시지. 리엘라부터 넘겨라! 그건 안 돼. 미안하지만 난 널 믿을 수가 없거든. 넌 혼자서도 충분히 우리랑 겨룰 수 있어. 그러다가 괜히 리엘라만 뺏기면 우리만 손해지. 난 한 번 뱉은 말은 꼭 지킨다.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자고. 지도를 리엘라가 갇혀있는 메머드 스톰퍼로 가져가. 거기에 지도를 보관할 특별한 장소를 마련해 두었거든. 우린 불 때문에 못 만져. 이건 네가 선택한 일이야, 토르마. 나를 만나고 싶지 않나? 그렇다면 어서 가봐. 지도부터 넘기는 거 잊지 말고. 그렇게는 못해. 지도는 여기 남겨둔다. 좋아. 그럼 네 딸한테도 작별 인사를 남겨라. 다시는 못 볼 테니까. 기다려! 오, 이럴 수가. 도르막, 자네 지금 뭐 하는 건가? 죄송합니다, 베아. 전 리엘라를 구해야 해요. 당장 돌아오게. 지도는 불사조의 구역에서 벗어나면 절대 안 된다네. 전 리엘라를 구해야 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만둬. 지도는 위험해지면 사라진단 말이야. 멈춰.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무슨 짓을 한 거지? 도르막, 이리로 돌아오게. 오, 도르막, 어리석은 친구, 왜 그랬나? 와, 너도 방금 봤어? 그럼! 난 벌써 여러 번 봤어! 저자가 내가 말한 블랙 팬더라니까! 이번엔 실제로 나타났어! 뭐? 잠깐만! 나만 본 게 아니야? 정확히는 나도 모르지만... 그래! 맞아! 블랙 팬더 같던데? 큰일이네! 저자가 실제로 나타났다면 내가 꿈에서 봤던 게 전부 현실이 될 수 있잖아! 안 되겠다! 따라가보자! 리엘라! 리엘라가 아니잖아. 처음부터 날 속였던 거면 그렇지. 아마도 그럴걸. 근데 그쪽은 뉘슈. 날 몰라. 도르막이다. 널 가만두지 않겠대. 리엘라는 어디 있지? 방금 들었어? 블랙팬더가 리엘라랑 아는 사이인가 봐. 신나게 날아보죠.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블랙 팬더를 찾아야 하네. 아주 급한 일이야. 그러니까 팬더 추격전을 펼치라고요. 저희야 좋죠. 근데 토르막은 같이 안 가나요? 이럴 때 빠진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제 토르막은 없어. 우리가 잡으려는 블랙 팬더가 토르막일세. 네?
토르막은 오늘 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말았네. 그렇군요. 그럼 일단 잡죠. 죄송합니다. 비행이 너무 과격하죠? 폐하는 이런 거 싫어하시는데. 상관없다네. 블랙팬더만 잡을 수 있다면 뭐든지 하게. 예? 그렇다면야 한번 시작해볼까요? 좋아! 제대로 날아보자! 리엘라, 이제 어떡하면 좋지?